지금 다정하게 강민현 씨가 두 분 팔짱을 끼워주시고요. 부터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그 이후로 부는 변화와 그리고 그 혼돈 가운데 그 굉장히 고뇌를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. 그리고 옆에 계신 영매 역할을 맡으신 박민영 씨가 굉장히 살아남은 긴 경탁입니다. 연기적인 지도는 따로 없었고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좀 웃긴 일인데, 상투를 틀게 되면, 표정 관리가 굉장히 안 될 것이다. 눈을 감는데, 눈이 다 안 감기고, 실눈이 떠질 때도 있을 것이다. 약간 그런 표정 변화가 이제 변화와 싸우게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.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드라마와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을 이제 병행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상투를 오래 틀고 있으면 이마에 자국이 굉장히 오래 가요. 길게는 10시간 넘게 가는데 그 자국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여름에 촬영하게 되면 상투 밑 부분과 위 부분의 색깔이 확연히 달라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.